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조금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주챔 이데일리 TV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채팅을 통해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은 틈틈이 여러분들의 종목들 채팅으로 좀 받을 테니까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올리시는 게 아무래도 채택 확률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2411포인트까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지수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하락이 끝났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좀 장마가 왔는데 국지성 장마라고 하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불 빨래를 하고 밖에 내다 말리고 싶은데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다 말렸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날이 흐린데요. 그렇죠. 이 날이 흐린 상황에서 비가 오다가 빗줄기가 그쳤다고 해서 우리가 밖에다가 빨래 말리는 행동은 그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구름이 개이고 해가 떴을 때야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좀 말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지수가 약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전체 큰 흐름으로 본다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잠깐 하루 반등 나오고 이틀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전체 큰 그림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거죠. 아직 흐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은 기술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반등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호재가 있었다든지 좋은 이유가 있다든지 뭔가 다 떨어졌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매수 매도의 심리에 따라서 저가가 많이 생겨 있으니까 단타를 한번 해볼까? 또는 선물 시장에서 조금 차익을 노리기 위한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엮여서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진짜 반등이 아니라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바닥을 잡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고 증권 방송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게 있어요. 쌍바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바닥을 한번 만들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외바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의 쌍바닥을 그려준다던가 또는 쓰리바닥 세 번 정도 이렇게 튕겨 오르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쓰리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저기가 바닥이 맞나 보다 단단하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노크를 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이렇게 두들겨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가 캔들이 저기까지 갔다가 와야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캔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일 캔들이라던가 모레 캔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못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자리에서 막 추가 매수를 하시기도 하고 신규 매수 하시기도 하고 지금 반등 좀 나왔다고 막 손절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지금은 쌍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뭔가를 행동에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아닐 것 같다.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더 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결국은 1300원대로 올라갔다가 오늘 좀 빠지면서 지수가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요. 1300원대를 잠깐 터치를 했다는 거죠. 저는 저 터치가 한 두어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는 이렇게 계속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300원대를 여러 번 이렇게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여줄 것 같다. 그러면 지수는 아슬아슬하게 자꾸 이렇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1300원대를 방어하고 아마 1200원대 정도 수준까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흔들리다가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환차익도 노리고 주가도 지금 싸니까 주식을 사자 해서 여기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지수가 흔들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반등 나갔다 빠지든지 그런 모양새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지금 지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는 외부 유입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언제 들어올까를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요 하락세가 끝나고 자리를 잡으면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라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시장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빠져 있습니다. 뭐 좋은 기업 빠져 있고요. 나쁜 기업 빠져 있고요. 뭐 좋다고 했던 기업 빠져 있고요. 나쁘다 했던 기업도 다 빠져 있어요. 뭐냐면 우상향했던 기업도 빠지고 있고 저점에 있던 기업도 빠지고 있고 바닥을 잡던 기업 빠지고 있고 위에서 올라가려고 하던 기업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 다 지금 비에 젖은 것처럼 폭우가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내렸을 때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을 텐데요. 회복이 좀 가능한 종목, 빠른 종목은 뭐냐면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들은요.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또 떨어져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려와 있는 기업이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신저가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사실 오늘 산 사람 아니고선 전부 다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물려있는 종목인데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어때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내가 탔을 때 가득 찼다라고 해서 만 원이다라는 삐 소리가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누가 하나 내려야 될 텐데 마지막에 산 사람이 좀 내리지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다 보면은 에이 내가 내려야 되겠다 하고 내리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 내리고 나면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모두가 물려있는 종목은요 팔 사람들 다 팔고 나면은 결국 남아있던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즐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신저가인 종목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사면 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그냥 내가 양보하지 뭐하고 내가 내려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돈 벌면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신저가다라고 하면은 겁먹지 말고 오히려 더 살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야 될 거고 이번 다음 상승장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조금 거기에 발맞춰 움직일 종목인가 아닌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거 궁금하시면 전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찐팬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원이고요. 신원요? 신원이요. 신원요.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850원에 15%요. 1,850원에 15%요? 네. 이거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주식 시작할 때 모르고 샀거든요. 네, 네. 모르고 샀어요. 아, 네. 일단 신원이 기업을 이제 남북 경협주로 보시면 돼요. 네, 네. 예, 뭐 개성공단 관련주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네.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보통 이렇게 소금 만들거나 쌍방울 같은 경우 뭐 또 좋은 사람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의류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거기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산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네.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기업 가치로 본다면은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맞아요. 거기에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남북경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번 정권에서 남북경협을 조금 저는 기대를 하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얘가 또 튀어오르는 게 굉장히 미지수가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예. 네,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는 좋아요. 뭐 떨어져 있으면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올라갈 그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나쁘진 않은데 이거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언제 튀어오르냐 남북 경협 있을 때 튀어오를 텐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야기가 좀 나와야 튀어오르는데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쵸, 그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뭐 재무를 보고 차트를 보고 어떻게 튀어오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남북경협 언제 할까요? 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제 앞으로 뭐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채널 딱 틀어놓고 보실 때 정치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남북경협 이야기 좀 해라 제발 좀 이러고 TV를 봐야 돼요. 그래야 얘가 튀어오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예예. 예. 네, 뭐 북한 이야기 안 하고 뭐 누리호를 쐈네 하면 누리호가 뭔 말이야 지금 남북경협 해야지 개성공단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런 걸 지금 자꾸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저점에 네.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사실 요거는 뭐 추가 매수를 하라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기 힘들고, 왜냐하면 기약이 없어서 뭐 했을 때 튀어 오를 수는 있지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안 올라오면 진짜 이거 돈 그대로 묶여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들어간 금액이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뭐 큰 나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이 정도 비중만 가지고 그냥 한 5년 안으로 한 번은 튀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서 가보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통 남북 경협을 보통 주기적으로 한 2, 3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면은 미사일 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또 경협 이야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때, 북한의 움직임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통일이라든가 이런 관련 이야기 나올 때, 근데 지금은 물가랑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안정 때문에 남북 경협 이야기할 타이밍은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3년까지는 얘가 튀어오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냥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으나 튀어오르는 힘은 한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뭐 큰 돈이 아니고 필요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어쨌든 남북 경협 이야기는 언제든 한 번쯤, 어쨌든 통일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통일 이야기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 모른다. 그냥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벌고 싶다면은 차트를 만들 때 본전까지 한번 올라와 줄 거거든요. 그때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 본전 오면 그냥 전량 매도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죠. 저는 저라면 이런 거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투자는 이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진짜 운빨 하나 기다려보고 있는 건데, 그럴 거면 진짜 로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어쨌든 뭐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할 바에야 좀 올라갈 만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대창이요. 대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2,200원이고요. 네. 75%요. 2,200원에 75%요. 네. 일단 뭐 종목이 괜찮고 안 좋은 괜찮고를 떠나가지고요. 비중이 이렇게 75%면은 좋은 기업이라도 이렇게 뭐 답이 없어요.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져 있고, 그렇다고 돈을 또 마련하기에는 이제 내 생활에 어떤 뭐 저축해놨던 뭐 적금이라든가 또는 대출 받아야 된다거나 누구에게 빌려야 된다거나 좀 이렇게 안 좋게 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많은 종목을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방법은요, 사실 뚜렷하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적었으면은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춥시다라는 이야기도 할 텐데,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봤자 지금 만약에 여기 대창에 100% 들어간다 하더라도 25%밖에 못 사거든요. 그럼 매수가 많이 안 낮아져요. 그러면 쓸데없이 매수가 안 낮아지는데 비중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딴 데서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시청자님이 돈이 점점 커질 텐데 그러면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손을 쓸 수가 별로 없어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찌됐든 네. 지금 이 기업이 떨어져 있는 건 대창이라는 기업이 잘못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이 시장이 네. 안 좋다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땅이 젖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잖아요. 그죠? 네.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네. 동네가 땅이 젖었어요. 이 동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네. 네. 오히려 그냥 아, 비가 오는 날이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오니까 전국적으로 다 젖어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땅이 젖었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대창도 지금 얘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아서 네. 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얘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얘가 떨어지기 네. 직전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이요. 그 말은 네. 얘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여기 2,000원대에서 머물렀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네. 안 좋을 때 저기서 머물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아지게 되면은 2,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얘 기업이 좋고 나쁨이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은 반등이 그 정도는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네.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2,000원대 가깝게 또는 1,900원에서 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비중부터 빨리 줄이셔야 돼요. 네.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투자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네.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거지 기업이 좋은데 네. 뭐 앞으로 올라갈 건가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창이 전망이 어떤가요? 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네. 내가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빨리 줄이시고 대창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을 싸게 사는 연습을 하고 싸게 산다면은 종목은 상관없습니다. 네. 싸게 사면 종목이 상관없이 수익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싸게 살았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셨다가 시장이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한 네. 가을쯤에는 상승장이 좀 세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네. 세게 나올 때 맞춰가지고 저는 2,000원에 가깝게 2,000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 2,000원이 넘어도 좋고요. 어쨌든 예, 그 즈음에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네. 그때 어떤 상황일지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쯤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전화 준다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들고 가시길 바라고 다음에 비중 조절 좀 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이고요. 그날 샀더니 올라가더니 쭉 빠져 버렸어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13,500원에 아니, 네. 11,350원에 10%요. 11,350원에 네. 10%요. 네. 저기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 나왔던 날 사셨네요. 네. 이게 원금까지 올라올까요? 목소리가 밝으셔가지고 제가 참 안타깝네요. 이거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진짜 최악의 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주가가 튀어 오를 때 매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전문가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매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나방 매매라고 해요. 불나방 어때요? 네. 불이 있어도 자기가 다 죽는지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네, 딱 그런 매매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네. 매매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가 아니고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불나방이 불에 들어갔으면 죽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계좌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손실 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이걸 어찌됐든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앞으로 시청자님께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도와드리는 네.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시청자님 계좌는 무조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한 번으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라는 걸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가가 네. 튀어 오른다? 사지 마세요. 주가가 급등 나왔다? 사지 마세요. 절대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앞으로 평생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알았어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요거는 네.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빠져 내려갔을 때 다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추가할 수 없이 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1만 500원 네. 정도까지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올라가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네. 만약에 8,000원, 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된다면 저기서는 네.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6,000원이나 7,000원, 뭐 8,000원 이렇게까지 좀 밀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가지고 다음 반등 때 탈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건덕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어쨌든 매수가를 네. 낮춘다는 것은 반등이 11,000원까지 안 와도 나는 본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기 7,000원까지 가깝게 떨어지게 된다면 어우 15,000원까지 네.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네 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기서는 네.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네. 자리예요. 그래서 네. 7,000원에 가깝게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하면 네. 매수가가 아마 뭐 한 9,000원대 네. 이하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다음 반등 때 9,000원에서 본전에서 빨리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면 될까요, 여러분요? 뭐라고요? 될까요? 9,000원에서 매수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단가 맞춰가지고 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오늘 그냥 당장 손절하시고 이런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응 전략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네. 뭐 9,000원에 내가 전략을 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떨어지면 네. 추가 매수 해가지고 올라올 때 바로 내가 빨리 팔고 여기서 도망쳐야 네. 되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알았어요. 아시겠죠? 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찐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MPC. MPC고요. 9,000원에 15%요. 9,000원에 15%요? 네. 매수 사신 지금 얼마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이거 1,300원대 네. 사 가지고 네. 떨어져서 추매 조금 했어요. 아, 최근에 떨어져서 추매했어요? 네. 저는 이거 지금 가능하시다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8,600원이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 자리거든요.
네네. 네, 저는 여기서 손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손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네. 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갔다가 한번 꺾이기 시작한 종목은요, 반등 나왔다고 하면서 밑으로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를 시청자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하고 네. 저하고가 계속 이렇게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고 매일같이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이면은 제가 계속 봐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갈지, 언제 또 저하고 연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이거를 지금 시청자님께서 반등이 나올 때, 아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가 매도해야지라는 전략을 스스로 짤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꺾이기 시작한 종목이니까 휘둘리지 마시고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았다고 해가지고 안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시청자님이 저는 이제 여기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반등이 좀 이어진다면 사실 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네. 여기서 논스톱을 올라갔을 때 이야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꺾였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스스로 짤 줄 모른다면은 저는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을 때 빨리 돌아서는 게 저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추가 매수를 잘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손실을 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는 날릴 이유가 있을까?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기업이 감사합니다. 좋고 나쁘고 전망이 어떠고 저쩌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이런 네.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하지 마세요. 종목은 비싸게 사면 답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강연회가 언제 또 이어지는지, 강연회가 언제 있는지 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고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8시에 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이 물려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고, 또 고점에 사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진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도 해야 되고 전략도 짜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하면서 또 공감을 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에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또 올려놓은 종목들 한번 봐야 되겠죠. 유튜브 종목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대상.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둘 다 예스입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샀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둘 다 사도 괜찮아요.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기업도 저는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메이드에 인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회사가 안 그래도 괜찮은 기업인데 썬데이 토즈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이름 바뀌어가지고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대상도 마찬가지로 식음료 파트인데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네, 싸네, 사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도 된다라는 말을 지금 당장 사면 수익이 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기업은 떨어져도 괜찮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싸다, 괜찮으니까 지금 사서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가지고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규 매수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요. 지금 한번 사놓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비중 100% 딱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매수가 자꾸 낮춰가면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수 하락도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
종목들도 지금 신저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두 기업 다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종목을 뭐 가릴 필요 없이 저는 사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둘 다 살 필요가 있습니까? 동전 던지세요. 앞은 위메이드고 뒤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둘 다 가능 의견 드리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을 이렇게 또 매수를 2만 200원에 매수하셨고 19%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실적, 매출 뭐 다 좋은데 과감하게 좀 더 담아도 될까요? 라는 의견에 저는 노입니다. 실적, 매출이 다 좋은데 제가 늘 말하는 거 좀 제발 좀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이해하지 않았나요? 이 신규 상장도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정말 부탁까지 드리고 정말 혼내도 보고 뭐 뭘 해야지 안 할 겁니까? 도대체 신규 상장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는 사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된 그 자체로 비싸거든요. 비싼 거를 우리가 뭐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으니까 그걸 분석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마른 바닥도 굴러보고 진 바닥도 굴러보고 이리저리 굴러본 바닥 기업이 아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럼 이 자리는 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명신산업은 무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싸다고 생각해서 더 담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좋은 기업이랑 안 좋은 기업이랑 상관없이요. 왜? 상장 자체가 비싸고 거품이니까요. 그 거품이 어디서 빠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럼 시장이 판단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줬어야죠. 왜 지금 사가지고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더 사는 거 노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만약 더 사실 거라면은 아예 진짜로 많이 빠졌을 때 저는 14,000원, 15,000원대가 정말로 많이 빠졌다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상장할 때 가격이 1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3,000원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거나 그 이하까지 밀렸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노다. 그냥 반등 나오면은 신규 상장 테마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25,000원, 3만 올라오게 됐을 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7만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 기술적으로는 9만원까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 샀습니까? 당장 파세요. 오늘 사고 상담하는 거는 무슨 생각일까요?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사고 왜 상담을 하는 거죠? 오늘 왜 샀어요? 사기 전에 물어봤어도 될 거고 상식적으로 사기 전에 좀 물어보고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7만원에 샀는데 지금 한 500원 빠지니까 9만원까지 가능성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신 건데 그런 전략과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샀는데 오늘 상담하는 분들 전 되게 많이 뭐라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무런 마인드와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냥 하신 거예요. 면허도 안 땄고 운전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운전대 잡아보고 차 하나 뽑았는데 이제 운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전 당장 내리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의 소명이고 전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 분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파세요. 이런 거 왜 하세요? 이렇게 빨리 매도하시고 다시 생각 한번 해보고 9만원까지 갈까 안 갈까 확실히 들었을 때 다시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면 지금 빨리 나오시고 그런 걸 분석하시고 좀 짜보시길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9만원까지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긴 힘들어요. 나중에 먼 미래로 봤을 때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9만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오늘 사신 분이 먼 미래를 보고 사셨을까요? 그랬으면 전략을 짜고 미리 다 알았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단타하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단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9만원까지 안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안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로 오늘 매도 전략을 드리고 저점에서 좀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사셨든지 6만원에 사시든지 5만원에 사시든지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모아간다고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단타가 아니라면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 단타로 들어가신 거라고 한다면 전 빨리 그냥 손절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신라호텔입니다. 8만원이네요. 신라호텔. 신라호텔이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네, 이름이 지금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호텔 신라죠? 네. 네, 지금 좀 신라호텔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죠. 네, 호텔 신라죠. 자, 어쨌든 호텔 신라 지금 8만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뭐 팩트폰킹을 하셔도 좋아요, 혼내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 상담하신 분이 진짜 많이 혼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적당히 그냥 끝내고 넘어가는 거고요. 호텔 신라 같은 분은 사실 혼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가격이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메리트가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뭐 코로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코로나가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은
보면은 7월 뭐 느르면은 뭐 9월 정도나 10월 정도에 엔드 코로나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하늘길도 열릴 거고 뭐 좀 많이 풀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변수가 이제 또 원숭이 두창이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는 호텔 실내와 같은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최근에 뭐 제주도 여행객들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거의 뭐 만석이고 지금 만실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회사가 망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아니죠. 오히려 의외로 방역도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차라리 돈 좀 들여서 호텔로 깔끔하게 가자 그러면 코로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 이유가 저는 이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도 잘 이겨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점자리 괜찮다 생각이 들고 들고 가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제는 비중이죠. 50%. 50%나 벌써 담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비중을 늘려나갈 전략이 유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 비중부터 저는 한 30%대로 줄이시고 또 내려오게 된다면 또 내려와 준다면 7만 원이나 6만 원에 가깝게 저기서 50%나 뭐 60%까지 늘려야 매수가가 한 7만 원대라든지 6만 9천 원대로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내려갈수록 무겁게 사시고 올라갈수록 가볍게 사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은 이분은 저는 투자 앞으로도 계속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대로 투자를 하시면서 비중 좀 관리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IPS요. 원익 IP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000원에 20%. 36,000원에 20%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매수한 지 한 달? 한 달 되셨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원익 IPS 36,000원 매수 자리는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뭐, 차트상으로 거의 뭐 저점에 잡으셨고,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전고점이라고 네. 하는 이런 차트 자리에서 저점에 가깝게 이렇게 또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까만선 네. 매수 자리는 정말 매수 해봄직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기 매수했다고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그죠?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실패일까요? 이 매수 방법은 잘못된 거고 이제는 앞으로 써먹으면 안 되는 매매일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원익 IPS가 네. 빠진 게 원익 IPS 때문이다. 내가 이 지금 매매 기법을 써가지고 차트를 보고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기업이 좋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는 바닥을 잡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얘가 빠졌으니까 내가 틀렸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든 기업 분석을 하고 매매하시든 좋은 기업이다. 이 자리가 좋아 보인다. 뭐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도 모든 종목이 박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에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땐 장사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런 관점에서 밀려 내려갔을 뿐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네. 원익 IPS를 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 안 좋은데 신규 매수 한 게 잘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사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건 거예요. 지금 신규 종목을 사고 안 사고가 아니라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36,000원이 아니라 32,000원에 살 수 있는데 왜 서둘러 샀느냐라는 걸 항상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은 매수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자리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자리 잘 사신 거고요. 요거는 지수 올라가면은 네. 역시나 4만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기 시작했던 자리 있죠. 지수 안 좋아서 밀리기 시작했던 자리. 저건 그냥 네.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자리는 그냥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구되는 거에서 시청자님이 원금 기다리고 있을 때 남들은 수익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지금은 지수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다 빠졌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기다리는 게 맞고요. 뭐 지수가 네. 더 내려간다면 3만 원이든 2만 5천 원이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기까지 만약 내려가 준다면은 이 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지는 거고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만 지금 안 한다면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현금이 네. 또 저기서 투입되면은 매수가를 낮출 수 있고 또 싸게 많이 사가지고 올라갈 때 어차피 4만 원까지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네. 2만 5천 원에 사서 들고 있으면 거의 50% 수익 나는 자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시장 변동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동을 자꾸 이용하지 않고 기업이 좋아 보이면 냅다 사버리거든요. 그 변동을 이용을 해요. 말씀대로 다 저거 하고 저 현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다가 못 참고 워닝 IP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시장이 다 빠질 때까지는 어쨌든 시청자님도 이 시장 처음 겪는 거고 저도 처음 겪어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빠지는 시장은 처음 보거든요. 모든 전문가들 네. 다 처음 보는 장세예요. 왜? 뭐 이 2022년을 미리 와서 살아보고 뭐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참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똑같은데 못 참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사가지고 물리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있는 시청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수가 다 빠질 때까지는 추가하면서 환불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2만 5천원이 되든 2만 원이 됐든 1만 5천원 됐든 그냥 무진장 싸져봐라 내가 추가하면서 해줄 테니까 라는 그런 마인드로 기다리시는 게 지금 맞아요. 어차피 사셨으니까. 예, 더 낮아지면 사. 그렇죠. 더 낮아지면은 예. 저는 2만 5천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기회가 안 온다면은 예. 그냥 가져가셔도 4만 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가니까 그냥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는 잘 사신 거 맞아요. 시장이 예. 나쁜 게 아니었다면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넷마블이요. 넷마블이고요. 예, 7만 9천 원에 10%인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얼마에 해야 되는지 그렇게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는 매수가를 예. 낮추기 위해서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을 늘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천만 원 샀는데 10% 수익 나면 100만 원인데 5천만 원 샀는데 10% 수익 나면 500만 원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같은 수익률이라도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비중을 늘릴 때 쓰는 건데요. 저는 예, 매수가를 예. 낮추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 예. 7만 8천 원에 사셨는데 7만 9천 원 사셨는데 현재가가 7만 2천 원이에요. 그럼 지금 추가매수 해봤자 매수가가 얼마 떨어지게요? 얼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하냐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보세요. 지수가 빠지면서 예, 예. 얘도 종목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과정이니까. 예. 지수도 아직까지는 예.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까지 내려와가지고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 예. 우리가 미지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추가 매수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없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바닥을 다 잡았다 싶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네. 그러면 내가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중을 늘리던지 아니면 주가가 막 6만 원, 5만 원 내려갔으니까 아, 내가 7만 9천 원에 샀으니까 5만 원이면 올라가도 내가 수익을 많이 못 보겠다. 그러니까 매수가 낮춰야 되겠다 하면서 추가 매수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예예. 예. 추가 매수를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신규 매수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예.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서둘지 마시고 예, 예. 잘 사셨어요. 매수가 괜찮고 좋은 기업 사셨기 때문에 다음 예, 기회가 예. 생길 때까지는 그냥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립시다. 느긋하게. 예,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아주 네. 꾸준히 보고 있는 열렬한 애청자인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열렬한 애청자라고 하면 겁이 나는 게 종목이 또 뭘까 궁금해요, 항상. 근데 애청자분이라고 네, 하셨는데 종목이 괜찮은 경우가 지금 잘 없거든요. 제가 작년 겨울에 사고 네.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랬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참고 있는 LG생활건강이요. LG생활건강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7만 천 원이요. 87만 천 원에. 네. 비중은요? 20%고 현금 비중 80%요. 아, 팬 맞네요. 네. 잘했습니다. 예. 일단 LG생활건강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은요. 저는 매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네. 안 좋아서 떨어졌고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팔 거 아닙니까? 안 네네. 좋으니까 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좋으니까 팔 텐데 그걸 안 사주면은 거래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죠? 안 좋은데 네네. 누가 사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좋으니까, 그죠? 네. 근데 안 좋다며. TV에서도 안 좋다 그러고 전문가들 손절하라 그러고 뭐 상담만 받으면 요 LG생활건강 채팅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LG생활건강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채팅들이 더 많거든요.
네네. 현재 생활공간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당분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채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채팅을 예. 보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면 안 되구나 싶단 말이죠. 근데 거래가 왜 발생이 될까요? 지금 보면 거래가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죠, 그죠? 네. 거래가 많다는 건 파는데 누가 사지면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저렇게 많은 물량을 누가 사냐는 거죠. 그러면 안 좋다고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 다 털려 나가고 나면은 이제 팔 사람이 없겠네요, 그죠? 매도할 그쵸? 사람이 없어지게 되네. 그러면은 네. 매수자만 남게 되겠네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기업이 앞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지금 안 좋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앞을 보고 투자할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사야지. 근데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을 제가 항상 해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샀다, 잘했다. 그러나 비중이 만약에 여기서 70%, 80%였으면 아, 또 왜 이렇게 샀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현금 80%에 네. 20%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또 한 20% 사버리는 거죠. 아, 예. 그죠? 20%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네. 지금 66만 원인데 여기서 20% 사면 40% 비중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네. 매수가가 아마 73만 4만 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네네. 혹여나 지수가 빠지면서 얘가 50만 원까지 떨어지면요. 5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그런다고 LG 생활건강이 문 닫아요? 주가 빠지면은 뭐, LG 생활건강 오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광등 10개 안 켜겠습니다. 아, 직원 한 10명 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출입문 좀 문 닫겠습니다. 유리창을 안 닦겠습니다. 뭐 화장실을 안 돌리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LG 생활건강이랑 주가랑 뭔 상관이에요? 영업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만 네네. 싸지고 있다라는 우리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얘가 40만 원 되면은 비중 100%까지 들어가 버려야죠, 그냥. 아, 진짜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네네. 주식은요, 싸게 많이 사는 게 장땡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싸지고 있다, 주가가 예. 내려가고 있다, 괜찮은 기업인데 싸지고 있다는 것은 남들이 지금 화장품이 안 됩니다, 중국 매출이 안 됩니다. 아, 당신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싸서 살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당신들이나 중국 매출 안 좋아서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싸게 살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놓으면은 나중에 비싸지면은 네. 중국 매출을 뭐 부진을 이겨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 때 그죠? 지금 또 비싸죠. 그래 사세요. 내 줄 테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네네. 예, 그런 매매 하세요. 주가가 왔을 때 예, 처분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더 아니요. 처분하지 마시고 거예요. 이런 주가들은 보통 하락한 폭에 거의 만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대까지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50만 원대까지 갔을 때 100만 원 가면 100%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내려가면 겁먹지 마시고 더 사시고 저는 지금도 추가 매수 가능하고 더 떨어지면 과감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팬 맞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계속 자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좀 셀룸에도 5,700억, 네, 90% 매수해가지고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일단 셀루메드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뭐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거래 정지당해갖고 안 좋은 시기가 있다가 그걸 이제는 회복해서 살아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래 재개가 된 기업인데 회사가 지금 뭐 딱히 나쁘게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살아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기적 같은 건 거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기업을 살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났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저는 굳이 그렇다고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왜냐하면 한번 힘들었던 기업인데 이렇게 비중을 90%까지나 실을 정도에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확신이 아니라 아마 욕심이었을 거예요. 그냥 많이 사면 돈 많이 벌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밑으로 주가가 빠져내려가자 비중이 많은 게 정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공포로 다가오게 됐을 거라는 거죠. 맞나요? 네네.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투자하면 그냥 뭐 100% 사도 상관없는데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 항상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현금을 마련해놓고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사버린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주식 초보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언제까지고 초보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이 좋고 안 좋고 내 본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렇게 투자 안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비중을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걸 교훈으로 삼고 삼으셔야 되고요. 이 기업은 들고 가시면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저점을 낮춰놓은 것도 어쨌든 지수가 안 좋아가지고 얘도 빠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5,700원대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5,700원 한번 튀어 올라왔는데 안 판 거예요. 그죠? 이번에 다음번에 한번 튀어 오르게 되면은 또 더 올라가겠지 어쩌겠지 하지 마시고 비중이 지금 문제예요. 이거는 기업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수익 나고 안 나고보다 중요한 건 비중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권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다 중요한 건 숨을 어떻게 쉬나요예요. 숨 못 쉬는 사람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비중은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숨도 안 쉬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비중부터 줄이세요. 본전 오면은 더 간다 안 간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전 부근 왔다.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쯤 됐다. 그럼 비중부터 빨리 절반 이상 줄여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냥 홀딩하셔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거는 뭐 작전주 느낌으로 한번 튀어 올라서 9,000원대까지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든 비중 많게 들고 가시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대응이 아예 안 돼요. 저는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이시고 나중에 4,000원대에서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비중을 천천히 다시 늘려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지금 비중 정리부터 빨리 서둘러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HN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요 47,500원에 20%요. 47,500원에 20%요. 예. 일단 이 기업은요 차트상으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이 회사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1,500만 주 정도 되는데 30%가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나름 약간 품절주 형태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기다가 재료도 뭐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나쁜 기업도 아니고 사실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친환경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앞으로도 뭐 이제 전기차 이야기도 계속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산업의 얘가 엮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 얘도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난 기업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튀어오를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친환경 이야기로 뉴스가 막 휘둘러졌을 때 나오게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을 가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떨어졌을 때 더 사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여나 3만 원 또는 2만 9천 원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매수가를 한번 낮추는 게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에서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지수가 좋아지게 되면 얘도 6, 8만 원, 6에서 한 8만 원, 많게는 뭐 한 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적당하게 내가 수익 챙기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신다면 큰 문제가 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면서 전략대로 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아직도 신규 상장주를 사고 계시고 신규 매수를 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런 거 하실 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언제 그런 걸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지 절대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선 안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좀 어려우실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될지 그런 거 힘드시잖아요. 그거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도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감하는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겠지만 저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다시는 제발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황 설명할 때 제가 좋은 타이밍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주쌤쇼 항상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도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쌤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